오늘 이렇게 들어선 거에 대해서 본인 살으라고 우리 할머니는 본인이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을 겁니다. 다 내려놓으신 분처럼 지금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 응? 말씀을 하시면 돼요. 이 집에 상문이 엄청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상문이. 집안 가중에 상문이 엄청 드리워져 있거든요. 어? 대주님, 대답하세요. 예. 네. 누가 돌아가신 분이 지금 없으세요? 아니, 작년에 형님 돌아가시고, 그 전해, 같은 해였나? 장남님 돌아가시고 있어. 이집 조상에 뭔가 탈이 났어요. 뭔가 물길도 있고, 조상의 탈이 났다 할 정도면 뭐냐면, 산소 손댄 거 있습니까? 네. 손댄 거 있어요? 소녀보다 그 넷데이 때문에 둘레 그 철조망 친 거. 산소에 손을 댄게 써. 아니고, 멧돼지가 들어서 막 이렇게 힘입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산소에 물은 뭐예요? 산소에 물이 보이는데. 물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물길이 없어요, 물길이. 그 둘레 그 고랑이 있어요. 고랑? 옛날부터 산소 쓰기 전부터 밭둘레 고랑이 있었어요. 고랑이. 네, 그래갖고 산소 쓰고 나서는 고랑을 약간 더 깊게 냈었죠. 물길이 있다. 그죠? 그죠? 물길이, 그 물길이 고랑이 있다라는 거죠. 설마 물기 있으면 물 빠져나가라고 옛날부터 있던 그 고랑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거, 배수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비수단. 자, 이 집에는 아빠, 뭐라 그래야 되지? 다른 거 모르겠어. 뭐, 조상이 빌고 안 빌고 이런 건 둘째 치고,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요. 엄청나게 아프거든, 아빠. 근데 그만큼 집안에 뭔가, 위에 뭔가 탈이 많이 나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야 돼요. 아니, 넘겼어요. 뭐 때문에? 병원에서 한달 동안 많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가지고 한달 동안 있기도 하고. 본인 안 죽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왜냐면 이 산소에 탈이 날 때, 뭔가 여기를 다 힘입한 것처럼 여기가 지금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불로 우리가 손을 대가지고 탈이 난건 아니지만, 뭔가 조심을 했어야 되고, 뭔가 단도리를 쳐놨어야 되는데, 거기에 탈이 나게 되면서, 집안 가중에 계속 줄초상이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빠가 무기력증 아닌 무기력증. 그러니까 뭔가 다 세상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뭔가 곧저 세상으로 갈 것처럼 마음을 드셨거든. 근데 그 마음은 접으셔요. 그래서 답답하죠. 답답하죠. 하는 일이 자꾸 뭔가 막혀? 아니,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다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일할 생각도 다 없고. 내려놓으신 거야? 예? 다 내려놓으신 거야? 돈도 필요 없고, 뭐 삶의 의지나 일도 없는 거야? 그 바꿔야지, 아빠. 아직까지 나이가 인자 한갑인데, 예? 아직까지 짱짱한데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야? 그냥 그만둘 때된것 같아요. 왜? 타 주위 환경도 그렇고 다. 무슨 짐을 그렇게 짊어지고 있길래 아빠가 그거를 다. 아니 이제 짐보다도 내가 살아갈 길이 약간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죽을까요, 살까요? 그걸 물으러 온 거야. 아니면은 나 죽으러 왔는데 뭐가 궁금해서 죽을 사람이 뭐가 궁금해서 여기 들었습니까? 어떻게 죽게 되나 하고. 어떻게 죽게 되냐고. 그건 아빠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보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명이 다 다르지는 않았어요. 살으라고 여기 들어서게끔 조상이 휘어감아서 여기 물꼬를 터가지고 여기에 들어오게 했지 아빠 보고 죽으라고 여기 점집에 들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깜깜하니까 앞길이 깜깜하니까. 근데 깜깜하더라도 아빠 깜깜하더라도 살아갈 용기가 어느 정도 1이라도 있어야 이 길을 알려줄긴데 아빠가 지금 다 내려놓았는데 어째 뭘 가르쳐줬고 어? 내가 가르쳐준들 할 겁니까? 안 할 거다 아닙니까? 말도 안 들을 거면서 만다 물어야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닌데 내 생각이 다 옳고 내 말이 다 옳아야 되는 사람인데 응? 답답해서요 그래서 시키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아빠가 그렇게 살아갈기라 예? 뭐 시키는 것보다 어떤 시키는 것보다는 아빠가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저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길을 터주면 그렇게 살아갈 자신 있냐고 용기가 있어서 그나마 내가 살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서는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지금 태어났다 생각하세요 한갑에 어? 살아갈 거예요. 살아가야죠. 그 봐. 응? 다 내려놨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내년 수전부터 아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뭔가 온기는 트여요. 그런데 이제 그 산소에 탈이 난 거는 조금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그 상문이 조금 이렇게 막혀져 가요. 응? 아빠, 이걸로 인해서 다 줄줄이 죽습니다라고는 안 해요. 근데 아빠가 내가 단단하게 조금 내가 살아갈 의지라도 있으면 자꾸 조상들이 왔다 갔다 파탈이 나니까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야. 왜냐면 아빠가 신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람 다 여기 갖다 놓으면 다 신줄이 있어요. 다 누구나 신줄은 있어요. 조상이 바람도 다 불고 신바람도 다 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역경을 넘어가냐가 문제거든. 근데 아빠 넘길 수 있으니까 이번 연도까지만 고생했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빠 생월달이 지나고 조금 무더위 시절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빠는 온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한 6, 7월달이 되면은 아빠의 온기가 조금은 좋게 바뀐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조금 기대를 하고 기대를 크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바뀌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까지 고생하셨으니 62세, 63세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아빠는 항상 고비가 와요. 고비가 자꾸 오거든. 나한테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시련이 자꾸 오고 슬럼프가 많이 생기고 어? 왜? 성향 자체가 아빠가 여자거든. 그죠? 되게 예민해요. 꼼꼼하고 머리 자꾸 끄덕거리면 이 방송에 대답이 안 나가요.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그러니까 아빠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죽을 날은 아직 멀었어요. 죽을 날은 멀었고 살아갈 날이 아직까지 창창하니까 사셔라. 근데 자 내년 6, 7월이 되면서 운기는 바뀌어요. 지금까지 고생하고 또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돼서 포기는 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살아갈 용기를 던져주신다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 신에서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조상에서 준대요. 그래서 요 그 또랑인지 뭔지 물길 배수구가 있다면서요. 네. 그거를 조금 뭔가 바로 다시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뭔가 산소에 군영이 뚫린 것처럼 딱 뚫려 있어. 구멍이 내가 아빠를 볼 때 그 구멍으로 이기 구멍이 있다지만 이 흙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밑에 거는 모른다니까 조금씩 스며들면서 이 머리에 압이 차는 정도의 그런
그게 보이거든,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조금 그 배수로끼를 깊이 팠다지만, 깊이 파면 팔수록 땅과 더 요쪽 산소 요쪽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손을 다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를 다시 잡아서 거기에 산, 우리는 뭐 집을 고치거나 뭘 하거나 했을 때는 동터가 났다, 동티가 났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산소에 달이 난 거야. 그 물길이 있든 뭐 산소가 뭐 멧돼지가 그렇게 했든 달이 난 거야. 그래서 산소 달을 조금 잡아 가시면 아빠가 그나마 내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혼자 시각 다 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 답답해서. 근데 아빠 저는 아빠를 보는데 예. 조금 인연자가 하나가 들어오거든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빠가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아빠도 어째 보면 약간 밖으로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 되는 일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어쨌든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해야 되고 내가 많이 베풀어 줘야 되고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다 보면 내가 지금 다 내려오는 마음, 힘든 마음, 옆에서 뭔가 내를 조금 보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자가 하나 들어설 수 있으니까. 예? 전혀 그런 지금은 없지. 내가 앞니를 얘기해 주나 해 주지. 지금 뭐 지금 있는 얘기를 해 줍니까? 아이고 답답하라. 우리 전부로 와가지고 자꾸 지금은 안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보이는 네. 거를 보여드리,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다, 아닙니까? 그지? 네. 그러니까 그 인연자가 하나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아빠가 다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를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자가 하나 들어서서 보여요. 그럼 좋죠, 진짜. 마음 들 곳이 없어갖고 아빠가 지금까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마음 들 곳이 있고 어디 찾아갈 곳이 있고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 조금 그 화목한 그런 분위기를 되게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애정의 결핍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죠? 그지? 예. 그러다 보니까 나 아빠가 그런 거든? 그러니까 그 인연자를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딱히 얘기해요. 예. 뭐 얘기해요? 아니, 집에 요즘 자는데, 두툼한 뭐 돌 떨어지는 소리가 촥 들어와서 막 노이로제 걸려야죠. 그 위에 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층간소음 아니고. 층간소음 안 같아. 꼭 잘 때만 되면 돌멩이, 배구 안에 돌멩이 떨어져 툭툭 소리가 나서 막, 겁나네, 이거. 뭔가 알려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이안하더라고. 보통 테레비도, 테레비 때문에 그러나, 잘 하고, 테레비 좀 키워놓고, 누워있으면 다시 들려요, 또. 신기 없어요. 뭐, 배구 안에 돌멩이 툭툭 떨어진 소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수로에 문제가 있다고, 산소에. 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층간소음은 아니고 뭔가 알아봤을 때 거기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아빠 그거 손보세요. 아시겠지? 네? 잘못한데 8월달에 갔다 오는데 갔다 와야 되는데 한번 조금 한번 다녀오세요. 다녀오셔갖고 그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래요. 산소, 그, 산소가 있으면 산소는 어쨌든 손을 봤을 거 아닙니까? 뭐, 파놨든, 돼지가 파놨든, 어쨌든, 뒤집어 팠든, 어쨌든, 그 손을 본 거는 말고, 그 뒤쪽으로 뭔가, 그, 물길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조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빠한테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상님이. 나한테 구슬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손을 조금 보셔야 거기 조상이 좀 편안해야 자손들도 편안해요. 산소에 달이 나서
산탈 묘탈이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아빠. 그래서 자꾸 집안에 줄초상이 자꾸 생겨날 수 있는 거고, 아빠가 자꾸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 또한, 그렇게, 우리가 물에 뭐, 빠져가 죽으면 어때? 아무것도 못하고 쭉 깔아앉잖아, 무겁게. 그렇게 아빠를 자꾸 깔아앉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여기 이제 점집에 들은 거는 이유를 찾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금 그 기운이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알겠지? 예. 산소 잘 그거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찾아오시고. 예. 제가 봤을 때 인연자가 있으니까 꼭 좋은 인연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